2014년 12월 말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원래 주전공은 그 원래 역사과를 나와서 그 민속학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주전공은 오늘 말씀 나누자고 하는 이 민간신앙이 제 주전공입니다. 특히 마을신앙 쪽에서. 상반기에 혹시 제 세시풍속 강의를 같이 들으신 분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원래 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 3시간 정도는 최소 좀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굳이 다 외우려고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저는 주로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각자 인터넷 보셔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책을 보셔도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몸에 체화가 돼야 여기 이제 관광 쪽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어떤 문화를 보는 눈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물론 뭐 세부적인 내용도 말씀드리죠. 특히 이제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의 관광 종사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장과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오늘 저와 관련 있는 공간은 우리 박물관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시죠? 그 돌장승도 있고 돌탑도 있고 나무장승도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솥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설전 시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전시장은 사실 이전시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속박물관의 전시에 좀 약간의 어떤 한계라고 본다면 세시풍속이라든지 민간 신앙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전시가 이렇게 주제별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까지 우리 민속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세종으로 이제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세울 때 크게 통합관, 종합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과 같은 한국의 어떤 민속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에 더해서 주제관 전시를 사실은 계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관과 관련된 그런 전시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한국의 세시풍속, 세시풍속 속에 사실 민간신앙이라는 것을 따로 놔도 좋겠지만 이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린 이야기가 한국의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맥락을 이끌어오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로 이제 마을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뭐 저도 사실은 종교를 안 갖고 있다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그냥 좀 한갑이 넘다 보니까 좀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것이 미신인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신이라고는 그 자체가 뭡니까? 혼미할 미자. 미친 귀신이죠. 우리가 미친 귀신을 모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자연과 이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인사를 드렸으니까 좀 제 위치로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경문화 속에 꽃핀 우리 민속, 한국인의 이제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농경문화라고 사실 일정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사회도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뭐 요즘에 아무리 IT 강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미래 주요 산업은 사실 농업이라는 그 미래학자들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것을 아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산업은 굉장히 그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이 저 농업학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농경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그 산업사회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속에서 이 믿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이런 신앙들이
형성되어 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을제를 중심으로 좀 볼 겁니다. 가신신앙이라든지 이 무술도 좀 보긴 합니다만, 이 한 주제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보고 주로 제 주전공인 2번째 요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에 대한 설명은 일일이 좀 저기 안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전승되는 신앙으로 자연에 기초하여 성립합니다. 제가 이 타이틀에 이렇게 써있죠. 자연 그리고 일상생활 속 경험과 함께한 민간신앙.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좀 나중에 해야 되지만 먼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을에서 우회하는 나무를 당수나무라고 하죠. 당나무라고도 하고 당수나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SBS에서 끝난, 제가 홍보를 갑니다, 특정 방송, 그 김은희 작가의 악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시나요? 금토. 하나, 둘, 셋, 넷. 예. 혹시 거기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만 제 이름 보셨나요? 저 이관우라는 이름? 거기에 그 자문을 제가 한 2년 동안 그냥 단순하게 자문해드린 게 아니, 해준 게 아니고요. 실제 나중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충청남도 홍성군 수능동 강제에 김은희 작가 팀들 한 10여 명을 같이 가서 2박, 3박 4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문을 해줬고요. 거기서 나오는 오정세가 말하는 뭐 왕실의 문화는 어떻고 서민의 문화는 이런 문구 자체가 제가 다 해준 거고요. 예, 그래서 많은 일부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민속학과 교수가 무당 귀신 보는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김은희 작가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게 이제 그 성우사설, 이익의 성우사설에서 나오는 영매라고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납치죠. 어린아이 유기를 해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양반집에 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이렇게 굶깁니다. 굶겨가지고 빼짝 마르게 만든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예요. 굶긴 다음에 마지막에 큰 대나무 통에 그 여기 고기를 넣으면 아이가 그걸 먹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죽은 귀신을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김은희 작가가 제가 사실 서역사까지 썼는데요. 제가 왜냐면 극본을 보면은 공포하지 말라고.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김은희 작가가 그런데 이제 미술방문을 와봤더니 약간 비 오는 날 스산한 날 왔는데 약간 스산하면서 바로 이게 사람의 모습이나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보팀에 연락이 왔고, 우리 관장님께서 도깨비 박사니까 우리 관장님한테 자문을 부해달라고 했었는데 관장님이 저한테 토스를 해서, 제가 그 당시 민속연구 과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직접 현장도 한번 갔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상당한 부분, 금줄을 어떻게 쳐야 되고 무슨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림이 멋있게 나오기 위해서 이상한 일본 신사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내와서 그런 거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은 귀신 얘기가 이렇게 주로 핵심을 이루지만 그 굉장히 잘 그 검증된 그런 그 드라마였고요. 거기에서 김은희 작가는 오늘날 저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런 문화들이 오늘날 굉장히,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보니까 토요일 날 뭐 합정동 홍제에서 가는데 이렇게 테러가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그런 죄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돌아온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악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이 드라마 작가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봄철에 당수나무의 잎이 피는 것을 보아. 당수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다 잘라지게 되는데, 예, 당수나무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오랫동안 그것은 유지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자, 근데 당수나무에 잎이 피는 것을 보아 풍경을 점쳤다? 미신이야. 뭘 점치고 있어? 점치다면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거죠.
자, 선생님들, 큰 느티나무가 잎이 피는 것을 보아 이게 1년에 농사가 잘 됐지 안 됐지를 점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왜 그럴까요? 원리가. 원리가 뭐죠? 물이죠. 맞습니다. 물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에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모내기를 할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기후가. 무지역에 가물죠. 이게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그 다음에 풍년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산에 꽁꽁 얼었던 그 물들이 봄에 우수 경칩이 지나면서 졸졸졸졸졸 흘러가지고 그 물이 쌓여서 못자리를 하고 모내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당수나,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땅에부터 계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당수나무는 물이 풍부해야만이 잎이 활짝 피는 거죠. 이게 바로 경험과학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상들은 농사가 시작되는 정월달에, 농사가 끝나는 10월달에 많은 의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상반기에 강의했던 세시풍속의 하나의 원리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자연 그리고 일상생활 속 경험과 함께한 민간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신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민간이에요. 민간에서 전승되는 신앙이에요. 자연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유교 모든 것들은 법전이라든지 뭐죠? 성경이라든지 이런 게 기반하죠. 그렇지만 물론 뭐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성경 쓰셨나요? 그건 아니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공자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특히 종교와 민간 신앙과의 외형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그냥 보면 교조나 교리는 종교는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석가모니, 뭐 공자 이런 민간 신앙은 없습니다. 포교와 홍보에서 종교는 조직적인 포교 및 전도 활동을 전개하죠. 그렇죠? 특히 요즘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굉장히 열심히 하죠. 민간신앙은 촌락이나 도시 등의 지역 사이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서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전파하죠.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결집수단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에 의해서 조직된 신도, 교단을 결성하죠. 그죠? 굉장히 아주 응집력이 있죠. 그런데 민간신앙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 내에 통합된 공동체죠.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사이에서 가장 사이의 기초적인 단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이에서, 전통 사이에서 기초적인 사이의 단위. 예?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무슨 동, 좀 큰 마을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하두겸 선생님하고 비슷하네. 하돌이라는 데가 있죠. 예, 하돌이, 조천에. 하돌이라는 마을은 한 800가구, 한 900가구가 한 마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보통 20가구가 한 마을일 수도 있고 30가구가 될 수도 있고 즉 소촌과 중촌과 대촌으로 나누죠. 대촌이라고 해봐야 약 80에서 100가구 이상을 대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을 갖고 있죠. 예. 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소위 말해서 저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하두겸 선생님이 박물관 교육학회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물관 교육학회에서 충청남도 홍성 제 고향으로 1일 답사를 갔습니다. 네, 답사 가는데요. 1인당 3만 원의 참가비에 굉장히 점심과 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체험까지를 하는 우리 학회니까 그렇죠. 또 이제 제가 그쪽 고향이니까 제가 이제 다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해서 네 군데를 돌았습니다. 하루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문화유적 답사는 아니고요. 예, 문화유적 답사 성산문 선생 치현장군 생각도 같습니다만 주로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 그다음에 옹기를 만드는 문화재 연말 갔죠. 근데 이렇게 그 답사를 이렇게 저기 그 다면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이제 거기 마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그쪽 마을들은 보통 한 30에서 40가구가 되죠. 근데 우리 제가 태어난 동네가 이응로 선생님이 이응로의 집이 있는 동네거든요. 이응로의 집이 우리
할머니 집이거든요. 이은호 선생님은 저희 이제 일가 할아버지고. 예. 그런데 그 동네가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 110가구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200가구가 돼요. 예. 다 촌이 빠져나가는데 고경우이 커죠. 크죠. 문화마 예술마을이 되면서. 예. 그런데 소위 110가구 정도 되면 대촌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1반, 2반, 3반, 4반 있어요. 그러면 1반이 월산이라고 그러는데 월산, 넘말, 아랫말, 뒷말, 뒷골 이런 말 자인말 쓰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 그러면 아랫말, 윗말, 월산 이것도 하나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행정 동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민속에 있어서는. 특히 공간 군역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방문 교육학기까지 또 홍보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결제 범위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시간적이죠. 역사 아주 예를 들면 예수님 2023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 초공간적이죠. 전 세계적이죠. 그런데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 범위가 일정 지역에 국한됩니다. 지방색이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간혹 5개, 6개, 7개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읍면을 넘지 않죠. 그죠? 네, 이런 하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민간신앙과의 그것도 유형적인 비교를 보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신앙이 어떤 형태별 분류를 보면 크게 집단신앙과 개인신앙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그 인도를 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 신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인도에 비하면 얼마큼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가요? 우리나라 역시 저는 인도의 신보다 더 만원만원치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얼마 없잖아요. 이러시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한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 산신제를 지내는데 신이 보통 한 개를 산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모십니다. 신들을. 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마을을 다 이 소위 동제를 지내는 마을을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아무튼 이 집단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 교회나 절이나 성당과 같은 이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산신제와 장승제, 거리제, 굿등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미술박물관의 정문에서부터 들어오고 정월 대부분 대개 우리 박물관에서 장승제 같은 거 지내잖아요. 예, 이런 하나의 특징이죠. 지금 우리 미술박물관 앞에 들으시다 보면 오른쪽 편에 돌장승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깎은 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 학예사로서 만든 거죠. 1994년 한국인의 얼굴전 때 20년 전이에요. 벌써 20년 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제주도만 빼고 네. 한 도당 두 개씩의 돌로 된 장승을 제가 장승 전공자니까 선정을 해서 직접 석수쟁이를 직접 모시고 가서 실측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100% 똑같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현장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지금도 있어요. 현장에 가면은 그 돌장승과 유사하죠. 그랬더니 어떤 옛날에 어떤 장승 사진 찍은 연구가 분께서 저한테 약간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똑같냐. 사기치지 마라. 아무리 똑같게,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게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려오, 거기서 직접 제작하는 거라면 모를까. 여기, 돌면 그려와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니까. 예, 크기는 똑같아요. 예, 그 당시에 제 생각, 제 기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서 저걸 다 만들었죠. 실제. 설치 굉장히 싸게 했죠. 그것도 하나 역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개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제 집단신앙에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향제 나오는 그 이도령이 과거시험을 보러 갑니다.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데 남원골에서 탁 춘향이하고 이별을 하면서 춘향하다 여기 가서 과거시험 합격 올게 출세가 올게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마을을 쭉 치고 첫 번째 나가서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넘어가는 길이. 예, 아, 반대로 할까요? 과거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예, 과거 시험 합격하고 잘 의기양양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저 먼 다른 마을에서부터 그 남은 골로 들어가는 그 고갯마루가 있습니다. 고갯마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선앙당이 있죠. 예, 말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선앙당이 있죠. 이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선앙당을 지나서 쭉 마을 입구로 들어갔더니 마을 입구에는 예, 장승과 솟대와 돌탑과 당수나무와 선돌과 이런 하나의 하위신들이 있습니다. 즉 거리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나서 마을 뒷산에 그 주산인 마을의 주산인 뒷산을 상상하게 가봤더니 거기에는 마을의 최고신인 예, 그리스 로마신에서 나오는 제우스신과 같은 최고신인 산신 마운틴 갓. 예, 제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작년 3월까지만 하다도 제 종교는 마운틴 갓교였거든요. 예, 산신교. 예, 저 혼자만 예, 혼자만 산신교였죠. 예, 이 산신당이 있죠. 즉 마을의 최고신인 산신이 마을 뒷산에서 마을을 쫙 보살펴주죠. 마을 입구에서는 마을 바깥부터로 들어오는 작게 잡신을 막아주죠. 자, 그러고서 이제 다시 춘향이네 집으로 딱 들어갔더니 대문간에는 문간신이 있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사실은 전통 사이에서 안마당의 우물을 잘 안 둬요. 왜 그럴까요? 습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제 사실은 성산문 선생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최영 장군이 살았다고 하는 노은이 고택을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해설했던 제 1년 후배인데 해설했던 그 친구는 고려 때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고려 말에 지어진 것으로 그 건축학자 고건축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찰 말고 민가 모르세요? 고불 맹사 선생님 아시죠? 맹사성 선생님, 예, 아산 왜 아산에 가시면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고택이 있는데요. 그 집이 조선 시대에 진 건물보다는 아주 독특하게 고택이 남아 있죠. 아주 큰 본체만, 예, 그게 이제 고려 말에 진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봤던 그 성산문 선생님이 그 태어나셨던 곳이라고 하는 치영 장군이 살았다고 하는 그 노은리 고택도 역시. 이제 집이 아주 독특하죠. 이게 민간에서 쓸 수 없는 기둥, 그다음에 대들보 같은 것들이 툭툭 들어가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집이 구조가 특징하죠. 예.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더니 안에도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 친구 얘기가 이 우물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어쨌든 우물에 가면은 용왕신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청마을에 갔더니 그 집안에 예. 그 남자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성주신이 앉아 있고요. 안방으로 왔더니 조령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음방으로 왔더니 삼신이 있고 부엌으로 왔더니 성주신의 아내인 조왕신이 까탈스럽게 앉아 있고 그 부엌 옆에 갔더니 광이 있어요. 광에 갔더니 재산을 관장하는 업신이 있죠. 업. 뒤뜰로 갔더니 장독대 앞에 그 터를 지켜주는 터주신이 있죠. 이런 데는 천룡신이라고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바깥마당 바깥쪽에 갔더니 아주 재래식 똥띠간이 있어요. 예, 띠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측신이 있죠. 측신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주신의 작은 부인이죠. 그러면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요? 조왕과 관계가 안 좋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많은 신들이 거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집단적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뭐와 똑같은 거냐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범인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저 때쯤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넣는 줄 아셨을 거예요. 전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위대했죠.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그런 하나의 개념이죠. 아무튼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죠. 이 마을 신앙, 이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은 집단의 종교 정치 지도자로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재관으로 뽑힌 분들은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은 재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도로 그 아내가 부인이 생리가 끝난 정도의 연령일 있는 사람 되죠. 그렇다면 최소 50 이상, 6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집단 이익과 공동체 생활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대표적인 이제 물고 싸움 같은 겁니다. 물고 싸움이 뭔지 아세요? 물고. 아마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고, 특히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좀, 저 물고가 뭐야?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다 보면 가물잖아요. 그러면 물을 보내주는 것을 물고라고 그러죠. 예, 물을 윗눈에서 아랫눈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물고죠.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사실 한 코로나 직전 한 4년, 3년 전인가? 그 107세, 우리 나이로 107세, 호적으로 한 4세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실제로 저희 큰아버지가. 근데 일본도 갔다 오고 대만 남양군도도 갔다 오시고 진흥도 갔다 오신 분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한 번은 그래요. 우리 큰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분자분 말을 잘하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얘기하길 좋아하잖아요. 경험담을. 근데 할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관호야. 옛날에 내가 충산 홍성 월계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월산 밑에. 거기서 살았을 때는 옛날에 물고 지키느냐고 그 논두렁에서 새우잠 잤어?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86년도부터 제가 전국의 민속조사를 다니면서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우리 큰아버지한테 인터뷰를 별로 안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물고는 굉장히 중요했죠. 예. 왜냐하면 한 집안에 1년에 농사를 피용해버리면은 농사를 망쳐버리면 한 집안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배고픔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축자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이웃에 이제 아주 친한 형제, 저기 이웃사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50 먹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한 80 먹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남성이라고 보고 한 80 먹었는데 내가 한 30살 차이 먹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집이 눈이 위에 있어. 우리 눈이 아래에 있어. 근데 아 형님 좀 물고 좀 내려줘. 조금 나 모내기만 해줘. 뭐 좀 쉽게 해. 됐어. 우리도 물 없어. 묻죠. 아 형님 한 마음 줘. 뒷다니께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슈라고 더 야, 너희 XX, 나 조금 있으면 이제 나 들리고 나가고 세상 들리고 나가고 막 이러죠. 죽인 사진이 하죠. 어떻게 돼요? 왼수가 되죠. 이런 일 하는데 한두 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음력 10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재관이라든지 영좌, 옛날 두뢰라는 영좌 같은 사람들이 야, 관우야, 너희는 막 네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저기, 한 서른 살 더 먹은 그 형님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낯 깎고 찔러 죽인다고 그러면 되겠니? 너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왜요? 아니요? 제가 충전도 맞아도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디슈 하다가 서로 그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나와 우리 선생님이 합의를 안 하면, 화해를 안 하면, 이 마을 신, 공동체 신앙인 산신제나 장신제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둘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이게 공동체 문화예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제,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특히 그 저기 해방 이후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문화에서 미신타파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막 쳤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정신적인 지지가 되는 거예요. 제 전공이라 흥분하고 열내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이런 문화들은 오늘날 우리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소위 인학으로서, 인학으로서 우리가 계승해야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시간을 못 맞춥니다. 빨리 갑니다, 이제. 민주적인 방법의 공동의 안녕과 이익을 갈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 목사나 신부는 일정 기간에 수련을 거치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저기 안경수 선생님도 재관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번에 재관 당선했어. 생기부터 봤더니 자네밖에 없어. 되는 거죠. 그럼 해야 돼요. 근데 아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근데 결론은 사실은 본인에게 보면 민주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데. 왜냐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렵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아니면 저기 그 부부도 따로 자야지. 응? 뭐 저기 상가집도 가지고도 이제 심지어는 저기 형님이 돌아가셔도 가면 안 돼요. 이 마을에 지내려면 얼마나 까다로워요.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습성을 살펴보면 외래 종교를 잘 수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민간 신앙에는 자연 신앙을 기초로 해서 도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요즘에는 무속 분야에서는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요소까지. 제가 옛날에 이 자리에서 민속박물관 대학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당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항의를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냐고. 제가 모독하는 게 아니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좀 여기 서운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무당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니까. 예, 옥황상제 천하 자연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다 종교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몸신이 신이 내렸다는데 어떨 겁니까? 저는 전달하는 것 뿐인 거죠. 실제 무당들이 그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외래 종교를 잘 수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동이라든지 일부 나라를 보면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저기 그 막 전쟁과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용인과 포천 옛날에 무슨 특정 그 소위 사이비 종교 단체 JMS 뭐 이런 것들 이외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인 분쟁은 안 일어나잖아요. 불교, 유교, 뭐 여기 기독교, 뭐 무속 다 막 짬뽕 있어도 그렇게 뭐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 똑같이 종교가 다른 것처럼 이런 것도 특징이죠. 이게 뭐예요? 저는 그걸 신들림의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신들림의 문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세계가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칭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생님 관상을 봤더니 신기가 좀 있어요? 말하고 내가 무당이야? 나를 왜 그렇게 모욕해? 아니, 그,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소위 물질 문화보다는 이 정신 세계가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우리 저 뒤에는 하두경 선생님 불교 철학을, 불교적인 거라잖아요? 저는 뭐 불교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토착신앙과 조화롭게, 즉, 토착신앙이 주기도 하고, 그 뭐예요? 산신당 같은 거죠. 산신각. 불교에서의 산신각. 예, 우리가 받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죠. 이 땅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흥 종교를 탄생을 하죠. 특히 19세기경에 무지개 많은 신승교를 탄생하죠. 천도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종교박물관 또는 신들림의 문화라고 합니다. 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 가면 마을 입구에 당수나무와 선들과 장승과 솥대가 있습니다. 안동도 가면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한때 그 사이비 종교 이상한 사이비 그냥 무당도 아니고 이상한 그 저 많아가지고 계룡산 바로 동학사 쪽 말고 이쪽 너머를 말하는 너머예요. 계룡산 반대 너머 그 동네예요 그게. 그런데 마을 뒷산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산신당이 쫙 저기 있죠. 청룡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예, 네. 아주 완전히 종교 박물관 같은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전통사에서는 상신이뿐만 아니라 무지기부수로 많았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다신교적인 신앙체계입니다. 유일신이 아니죠. 다신교적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스팟 현상을 이루면서 전승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간신앙의 종류는 가신신앙으로서는 성주, 터주, 조항업, 측신, 문과신, 우무신, 삼신, 조령 등 쭉 있고요. 더 많은 지역에 따라서 명칭은 또 달리 불려지고요. 마을신앙으로서는 지연중심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산신당, 선원당, 장승, 솟대, 돌탑, 선돌, 당수나무, 미륵, 벽가리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미륵이 재밌죠. 미륵은 어디 신앙이에요? 불교죠. 언제 들어왔어요? 삼국시대 때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네. 질문하고 답하고 다 하네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 내포 지역으로 이 미륵신앙이 많이 들어옵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오늘날도 차령산맥이 아시죠? 천안 쪽에서부터 평택 안성 쪽에서 시작되는 차령산맥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여기 홍성 광천 끝에 보령과의 경계인 오서산 쪽에서 끝납니다. 그게 이제 가야산 쪽으로 빠지고 이게 해인사 경상도 가야산도 있지만 충청도 가야산도 있어요. 내포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문화 비교를 해보면요. 그 서쪽에 있는 것이 홍주문화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홍성이죠. 충청남도 도청에 있는 지금. 홍주문화권, 해양성 내륙문화가 발달된 이 지역은 돌장승이 안 나타납니다. 명칭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미륵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미륵. 유일하게 제 석박사님부터 또 합니다만 서산 삼존마을 있죠. 운산. 거기 입구에 가면은 돌미륵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돌장승미륵이라고 하죠. 장승미륵이라고. 돌장승미륵이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령산맥을 넘어서 즉 예산 뒤쪽에 예산군 뒤쪽에 이렇게 산맥이 이어지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유구 공주 유구 이쪽으로 가면은요. 이 돌장승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돌장승으로 나타납니다. 명칭도 장승으로 나타납니다. 참 재밌죠?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충청남도 내포 지역과 서해안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은 미륵신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민간에서. 그게 이제 주광현 선생의 마을로 간 미륵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불교에서 그 미륵불들이 조선 시대가 되면서 약간 불교를 탄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민간신앙에서 믿게 되는 거죠. 네. 자, 벽가리 때. 일단 설명했습니다. 요 역시 지금 충청남도 내포 지역, 서산을 중심으로 하는 당진과 태안 지역에만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술신앙. 민간사고가 집약된 무당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종교현상이죠. 이것은 크게 보면은 선끝과 안진끝으로 나누죠. 세스무와 강신무로 나눠지는데 세스무와 강신무는 지금 좀 이 구분을 잘 안 하기도 해요. 세스무는 전라남도나 이쪽 남쪽 지역에서 학습무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상당한 퍼센트가 조상이 무당이었다고 그러죠. 예,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냥 지금 요즘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고 요즘에는 막 워낙 이제 막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 노래 잘하는 진도의 그 어떤 여인도 그 어머니가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아주 그 잘하는 그 남자 그 저기 그 코미디언 남자도 예, 기타 딱 막은 그 남자도 예, 어머니가 무당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자, 아무튼 이제 선꽃은 이제 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안진굿은 주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 지역에서 안진굿이 성행하죠. 예, 그래서 앉아서는 굿이냐, 서서 막 도무를 하는 춤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독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정을 중심으로 한 무속신앙의 한 형태죠. 안택축원, 고사축원, 귀신잡이, 치병, 뭐 이런 것들, 길다꺼, 흉수매기, 살풀이,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죠. 예, 이따 좀 간략하게 자세히는 안 보겠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신앙의 종류는 자연물 숭배신앙,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영원성을 가져야 되죠. 뭐예요? 나무와 바위죠. 그죠? 나무와 바위죠. 즉, 산, 나무, 암석, 강, 바다 등이죠. 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고, 이런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백제 사람이잖아요. 우리 조상이.
물론 그때까지 그때도 백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조 할아버지가 저희 전이거든요. 전이 제가 전이신데 이도라고 하시는 분인데 거기 백제 땅이잖아요. 그죠? 그 왕건 개국공신이거든요. 그럼 백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조당은 지금은 홍성이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전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공주 지역이었죠. 저 이성 공주의 이성산성이 지금도 우리 문중 땅이면서 그게 이제 이도 할아버지가 있던 그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봐요. 자 지금 제 살고 있는 홍성의 용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백제 시대 때 삼국 시대 때도 저 모습이겠지? 아닐까요? 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용봉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산은 나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가 많아졌어요. 그런 차이는 있었겠죠. 예. 이게 바위산이냐 아니냐.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에 거기에 우리 인간이 길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길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자, 동물로서는 구렁이. 이게 업신이에요. 예,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이런 게 업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보시는 신들 중에서 이 형상화로 나타나는 것이 구렁이 족제비나 두꺼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구렁이 함부로 잡으면 집 같은 데나 이런 큰 건물 같은 데도 구렁이 같은 거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조그만 구렁이는 모르지만 아주 큰 구렁이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실제 이게 현대에도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믿지 못하시는 내용들이 현대에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루어지는 게요. 실제 1979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지진이 났죠. 제가 자꾸 우리 동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다른 동네 얘기하면 우리 동네가 제가 잘하니까 네, 충남 홍성이 그 당시에 5.5의 지진이 났죠. 제가 고등학교보다 3학년 때였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저는 가을에 그 구름마에다가 이렇게 별을 실어가지고 언덕벽에서 쉬고 있는데 구름마가 이렇게 흔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막 저기 이제 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장이 갈라지고 그랬죠. 그 당시에 홍성에 가시면 조양문이라고 있어요. 동문인데요. 조양문이라고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남문도 만들고 북문도 만드는데 그 조양문이 약간 이제 그 주변에 집이 있었는데 무너져서 거기서 인부가 여기 공사하다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꽤 근거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를 사집을 했대요. 잡았대요. 그런데 그 인부가 진짜로 며칠 만에 한 3일인가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적이죠. 이게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할 이야기를 앞서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구렁이는 무엇을 잡아먹고 살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주로 잡아먹는 게 쥐죠. 그죠? 쥐는 뭘 먹고 살죠? 에? 쌀을 먹고 살잖아요. 곡식을 쌀이든 보리든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이게 집에 쥐가 많잖아. 들쥐도 있지만 자 구렁이가 집에서 나간다? 대들보에 걸려서 죽었다? 우물에 빠져서 죽었다? 아니면 집을 나가는 걸 봤다? 이게 경험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말대로 구렁이는 쥐를 잡았는데 쥐가 없으니까 구렁이가 나가는 거죠. 그죠? 아니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망할 집이죠. 그죠? 곡식이 많아야 쥐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속에서 여기 자 일반적인 기성종교에서는 자기 신을 모시는 신만을 잘 모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신들은요 잡기사 신도 잘 풀어먹여야 돼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상을 이렇게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예, 산신 말 선왕신, 소 조상신, 돼지 지신 뭐 이런 것들이죠. 조류로서는 오리, 기러기, 까치, 까마귀 등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영웅신앙으로서는 왕이나 장군, 명현 등의 영웅을 신앙하는 인물신입니다. 태조 이성계, 사도태자, 단종, 치형장군, 임기영, 남이장군. 여기 이분들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역사를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왕 들려다가 왕 됐다가 죽고 뭐
왕 됐다가 또 죽고 고려 말에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여기 왜 이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조나 이런 분들은 없을까요?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 우리 무당 무속에서 가장 이게 인물신을 모시는 사람은요 아무나 안 모셔요.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 안 모셔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풍수신앙으로서 산수의 기가 인간의 기룡화복을 전달한다고 믿는 신앙이죠. 양태풍수와 음태풍수. 집 짓는 것은 양태풍수,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은 음태풍수. 예, 이런 것들이죠. 예조, 전복, 인간 운명을 미리 예견하는 통계학적인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치고 이런 것들이 관상 보는 것이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통계학이 미신이라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전형적인 남방형의 얼굴이라고 그러는데요. 즉 남방형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라, 신석기 시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어디 누구 자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죠. 그게 북방계 얼굴이죠. 거기에 이제 일부 그러니까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후도 두르지만 소위 말하는 위만 조선 때 두르는 중국으로부터 두르는 위만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국계 얼굴이죠. 우리 다문화가 지금만 시작된 겁니까? 이미 위만 시대 이전부터 우리는 다문화 시대가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통계학이라는 거죠. 그냥 오늘 이제 맛만 보시면 됩니다. 전복이라고는 신점, 작별점, 몽점, 세점 등이 있고요. 예조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인간들의 상식, 까치가 울 때, 까마귀가 울 때. 여러분들 까치가 울면은 손님이 온다고 그러고 까마귀가 울면 누가 재수 없다고 그러죠. 누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죠. 그죠? 개미가 막 움직이면은, 개미떼가 막 움직이면은, 비가 온다고 그러죠. 그죠? 나무가 울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 많은 얘기들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보다 보다 감각적인 것이 뛰어난 거죠. 지금 지진 해일 모든 일었을 때, 우리 인간보다는 동물들이 훨씬 앞서 알고 있죠. 지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미리 경험 속에서 익혔다 하는 거죠. 금기라고 하는 것은 꺼리는 행위로 금줄이나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밥 먹고 누우면은 옛날부터 소 된다고 맨날 뭐라고 했죠. 뭐예요? 진짜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돼요? 안 되잖아요. 게으름을 방지하는 의미죠. 섣달 금은날, 정월 초하는 날 늦잠 자면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눈썹에 밀가루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또 눈썹 센다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정월 초하로부터 게으름 피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마가 아니라 그런 간접적인 경우에도 그게 이제 문방도라든지 뭐 이런 그 뭐죠? 그 문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방해해놓고도 너는 예의염치, 아들 충성도 하고, 뭐 효도도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교훈이죠. 예. 교육 방법이죠. 부적,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추술, 디딧방 엄치기, 뱅이. 여러분들, 디딧방 엄치기, 뱅이 하면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뱅이가 뭔가요? 뱅이? 방어. 막다. 디딧방 엄치기는, 디딧방은 아시죠?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통사회에서 이 역병이 돌면은 아녀자들이 그것도 결혼하는 자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애를 한 두세 명씩 낳은 아녀자들이 하얀 소복을 하고 이웃 마을에 있는 디딧방아를 훔쳐 갑니다. 훔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런데 이 디딧방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인 가치로 보면 요즘에는 뭐 너나 뭐 나나 다 합니다만 옛날로 치면은 에쿠스 같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차로 따진다면 에쿠스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잣집이죠. 그런데 그 디딧방아를 몰래 밤에 달밤에 훔쳐가지고 나와서 메고 여성들이 메고서 성애소리를 하면서 자기네 동네 마을 입구에 갔다가 공이가 하늘로 올라가게 거꾸로 그러니까 Y자 형태잖아 이렇게 Y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가 하늘로 올라가게 공이는 뭘 상징하죠? 남성을 상징하죠. 그죠? 남성 수컷이죠. 거기에다가 여자의 피 묻은 속옷을 걸어놓죠. 그러면은 역기가 들어오다가 어휴 이 돈은 못 안 들어간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를 신적인 관념 속에서 귀신들이 세 가지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붉은 새, 그다음에 새소리, 그다음에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개나 닭이 닭 솔직히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열두띠 동물 중에. 그런데 닭이 세화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아침을 열어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개는 집을 지키는 동물이고 호랑이는 산신이고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그 유감주술처럼 연계를 시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바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다는 것이 디뎃방 엄책입니다. 이 디뎃방 엄책이 문제가 제가 미술박물관에 93년도 학예사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적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 옆에 있는 뱅이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미술과 개론에 이 책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배웠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뱅이도. 자, 뱅이라는 것도 요즘에 동물,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적으실 텐데, 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네에서 집에서 아주 소중한 금반지를, 금가락지를 잃어버립니다. 금가락지를 잃어버리는데 이걸 꼭 찾고 싶어요. 예, 한 10돈짜리 정도 되는 금가락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은 누가 가져갈까요? 솔직히 도둑이 가져가긴 하지만 집안에서 애들이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처럼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뱅이를 합니다. 자, 이관호 진사댁에 그 금가락지 잃어버렸대. 어느 날 뱅이를 한대.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의심을 받죠. 네가 훔쳐갔구나? 그런 거죠. 그 뱅이하는 방법은 아주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대표적으로 미꾸라지 뱅이와 고양이 뱅이가 있습니다. 괭이 뱅이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눈을 콕콕콕콕 바늘로 찌릅니다. 그러면은 훔쳐간 사람이 눈이 먼답니다. 겁을 주는 거죠. 네, 실제 눈 멀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아주 흉악하죠. 가마솥에다가 물도 넣지 않고 불을 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마솥이 빨갛게 익죠? 그 다음은 터지죠? 그런데 터지기 전까지 뗍니다. 그런 다음에 고양이, 산 고양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뚜껑 잡아버립니다. 죽이진 않아요. 되긴 하겠죠? 그러고 순간적으로 거기에 이제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소뚜껑을 팍 엽니다. 이거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올리지 마세요. 이거 제가 민간, 현지 조사 가서 체력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가죠. 어디서 태어났지 모르죠. 근데 그 고양이가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둑놈이랍니다. 웃기지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뱅이를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뱅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리 몰래 갖다 놓는답니다. 실제 옛날에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도둑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을 사람 아니면 인근 마을 사람이잖아요. 지금처럼 저기 부산 사람이 서울 와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거가 민간신, 이게 다 이게 민간신앙의 하나의 형태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고, 몽성마리처럼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죠? 마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전체 및 개인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을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건 아니죠. 기본은 개인이죠. 그것이 이제 모였을 때 마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전체와 관계에 있는 제의 장소에서 마을 신에게 정기적으로 올려지는 마을 공동제의를 마을 신앙이라고 하죠. 집단 신앙이라고도 하고 동제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마을 동자니까. 그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제, 당제 뭐 이런 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마을 동자 자체가 그걸 풀어서 쓴 것이 마을 신앙이죠. 명칭은 동제, 마을제, 집단 신앙을 통칭한다. 신앙 대상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이거 이외에도 마을에 따라서는 특정한 집단 신앙들이 있죠. 저는 이제 대표적인 한번 보죠. 마을 신앙의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 자연신을 기본으로 도교와 유교와 불교적인 요소들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식 제의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신제는 대부분 유교식 제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교의 형태를 빌리는 거예요. 유교 제례의 형태를 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2 절차가. 예. 도교식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황당 같은 것. 그 다음에 관우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신들이죠. 불교적인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륵신앙이라든지 돌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적인 요소죠. 사이의 기초 단위인 마을을 단위로 펼쳐지는 종교가 되고요. 대동의 한마음이 담겨진 공동체 생활이죠. 자, 성과 속.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인류학에서는 필수 교양 책인데 옛날 고전입니다만 한번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 번역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경계 지역은 바로 마을 입구죠. 여러분 문주방에 올라앉지 말아라 서지 말아라는 말 하죠.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주방을 올려서면 무슨 큰 문주방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거든요. 네. 즉 마을 입구라고 하는 것은 마을 안과 밖을 경계짓는 문지방과 같습니다. 문지방, 문주방, 차단고리 또는 연결고리를 하는 거죠. 즉 마을 안쪽은 성스러운 공간이고 마을 바깥쪽은 세속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뭐가 똑같은 거죠? 아마 80년대 제가 81학번인데요.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대학 다닐 때 맨날 많이 이걸 했죠. 뭐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 이거 했죠. 그때 어디로 주로 많이 피어죠? 성당이나 교회, 때에 따라서는 절. 예. 피어죠. 안기부, 옛날 중앙정보부를 피해서.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저기 검찰 조직이라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는. 바로 이런 거죠. 즉, 우리가 성당에 가든 교회에 가든 여기 뭐죠? 절에 가든 그 법당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설사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저기 주일에 이제 가끔 제가 아까 말씀 작년부터 제가 성당을 좀 다니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특히 이제 성당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성당에 가서 가끔은 제가 막 다른 잡념들이 생겨요. 그러면 좀 죄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사실 엊그저께도 뭔가 막 제가 지금 해야 될 공무연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밀려 있으니까 막 이게 막 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그럴 때 아 나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거죠. 아무리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쳐다보면 안 되죠. 예, 거기 안에서는. 마음만이라도. 그죠? 예,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좀 자유로워지죠. 똑같이 마을 자체도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고등학교 특히 야간 자습을 하고 밤 늦게 오실 때 뒤에서 막 민가는 없지 막 그러면은 막 오다 보면 막 뒤에서 뭐가 막 뭐 뒷머리가 꼬딱지 하잖아요. 쫓아오는 것 같고,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죠? 그럴 때, 딱 성당 고개를 딱 넘어서 우리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아휴, 이러죠. 됐다. 옛날에 김일성이가 누굴 질문하고 했죠? 요즘엔 중2인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방위병. 예, 방위병 무서웠잖아요. 왜 그래요? 자연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도망갈 수 있는 이거잖아요. 소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집에서는. 제가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경찰서에서 한 3년 정도 제가 실제 범인들을 하고 이렇게 경험, 여기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바깥, 여기 경찰, 혹시 경찰 출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절대 특히 주치자들 바깥에서 제압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 파출소로 끌고 들어와라. 이거는 또 다른 면도 있죠. 솔직히 파출소 들어오면요. 조용해져요.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그 체육선생님 교련선생님이었는데 막 등치도 조금 막 예, 싸움도 잘했겠죠. 그런데 술을 먹고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제가 나갔는데 막 우리도 막 팰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찰복 입었어도. 그래서 파출소 딱 들어왔더니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꼼짝 못해요. 뭐예요? 옛날에 한 말씀만 더 하면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용봉초등학교를 용모사 밑에는 용봉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우인마을에 살았고 아랫마을에 가는데 한 동네 사람인데
옛날에 건빵 줬잖아요. 건빵. 급식으로. 10개씩. 웬만한 10개. 근데 아랫말 놈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게 싸우면 이겼어. 내가 싸우면서 이겼어. 그런데 아랫말을 통해서 우리 뭐 알잖아요. 이놈들이 긴목을 지키고서 집단으로 뭉둥이가지고서 건빵 뺐느냐고 우리를 무싸게 구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다니냐면 산길로 도망다니다가 용총배기를 만났죠. 실제. 용총배기가 뭔지 아세요? 사실 민속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 미술이라든지 고고 미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나는 막 생각하는데 잘 그렇지 않아요. 용총배기는 나 환자를 말해요. 옛날에 어린아이 간 때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쫙 퍼지죠? 예, 거기까지만. 아무튼 이 마을 안쪽은 성스러운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마을 바깥으로 나가면 뭔가 불안해. 왜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카오스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오스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은 엘리아드의 성과 소개라는 것을 해서 보다시피 이분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을이란 사회적인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국 사람들은 우주관이 뭐죠? 무슨 사상을 갖고 있죠?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이죠.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우리 마을이 중심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을이 세계의 중심이래. 예, 네. 그죠? 이게 차이예요. 이 문화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이 많고 그 어려운 난국에 다 극복해 나가는 저는 나는 우리 후손 저도 지금 할아버지인데 손자가 지금 23개월 22개월 됐는데 저는 아무리 지금 저 요즘 애들 뭐 그 귀엽게 크고 뭐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피는 흐른다고 좀 봅니다. 당분간은. 예, 우리 피는 흐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을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거리신이다. 즉 하위신. 예, 우리나라 이제 그 하위신이다. 그래서 마을 뒷산에는 산신당이 있고 마을 입구에는 이런 것들 아까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즉 마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질서와 조화의 규칙적인 세계로 인식을 해서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지역이죠. 즉 세계의 중심인 거죠. 이게 성당이나 교회나 저기 대웅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마을 반면에 마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위험한 지역이죠. 저든 딸만 둘인데 우리 막내가 30살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주 연령은 달리 가끔 늦게 돌아왔지. 서울에 나가서.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봐서 경찰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그게 있어요. 강박관이 있어요. 하도 그런 범죄 활동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딸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가끔 일부의 그 흉악한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특히 요즘에 뭐죠? 묻지마 테러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아빠 왜 그렇게 간섭해? 내가 서른이야. 이제 만으로 29이야. 이러죠. 내가 걔를 못 믿어서 그러나요? 내 딸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면 그 가족은 평생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몇 대 동안 불행해지는 거죠. 거기에 제 주변에 요즘에 여기 그 제 아주 지인 아주 친한 지인들 중에 아들을 여인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저기 뭐 심장마비로 죽고 막 이런 경우들인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거죠. 이게 예방 이야기인 거죠. 예. 예방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쉽게 마을 밖은 세속적이고 위험한 지역으로 비인간적인 카오스적인 세계다. 마을 신앙의 이중구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이런 하나, 그런데 상당과 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게 치성을 디딤으로써 보답을 하는 이런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거 마을 신앙의 구조는 크게 보면은 신령, 신이 있죠. 예, 마을 사람들이 있죠. 재관이 있습니다. 이 재관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평생 이 재관 역할하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만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사람들은 신령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직접 하잖아요. 이 차이죠. 예. 금기와 재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 신앙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준비 과정과 본 과정과 종결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이런 제의를 통해서 깨끗하냐 부정하냐에 따라서 신령이 보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관은 무지하게 금기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 무지하게 지금도 제가 사실은 그 청원군 북일면에 충청북도 청원 북일면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 90년대 초반에 중반에 여기 저 조사 갔을 때는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정을 대보름 경이었는데 얼마나 추워요. 제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떤 저것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빨가 벗고 할아버지가 산에서 그 찬물에 얼음을 깨가지고서 목욕제를 합니다. 물론 뭐 때딱도 훨씬 낫죠. 그냥 상징적으로 물을 쪼그죠. 그때 저희들은 빵을 사갖고 갔는데요. 3일 동안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산 꼭대기니까. 그런데 빵을 먹으려고 갖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냥 저는 그때 학생 아니었죠. 방금 학교에서 자네들은 그냥 먹게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못 먹겠더라고요. 3일 동안 뭐만 먹고 살았냐면요. 미역죽만 먹고 살았어요. 김치 같은 거 못 먹어요. 고추 같은 거 못 먹어요. 그냥 미역 넣고 그냥 생선 고기는 게 아니라 그냥 미역만 넣고 끓인 미역죽만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내죠. 그래야만이 그 어떤 그 저기 소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에게 전달이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럼 재관은 어떻게 선출되느냐? 사람이에요. 똑같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뜻을 보는 것이 생기 목덕이에요. 그 사람의 태어난 시 이것을 보는 거죠. 생기부터 보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좀 배우다가 이제부터 정확히 저 보는지 모르겠는데 생기부터를 봐요. 예, 마을 사람 중에서 소위 이거 저희 주역을 한 사람을 의뢰해서 마을 사람들을 쫙 후보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삼재가 껴 있는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이제 바로 생기부터를 봐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재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같이 부부도 잠잘 수가 없고. 예, 너는 그 집에서 애가 태어나도 안 되고, 심지어는 개새끼가 나도 안 되고, 돼지새끼가 나도 안 되고, 소새끼가 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후보자가 되면 수련과정을 거쳐서 사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얼마 안 되는 기간, 며칠 안 되는 동안에 목사님이 되고, 신부님이 되고, 스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풍요와 안녕과 풍요를 주는 거죠. 여기 황도 분기풍어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분기풍어제, 풍어제라는 말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마을에서 쓰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풍어 고기만 이 소위 마을 바닷가에서 당제를 지나는데 고기만 잘 잡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연구자들이 소위 말하는 교수나 연구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오는 수릉동 당제 같은 경우도 그 마을의 어르신이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96세 정도 되셨는데 그 김관은 어르신이라고 이분이 자꾸 풍어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수릉동 당제죠. 여기도 원래는 뭐예요? 황도 당제예요. 당제. 분기라고 하는 것은 연평도 황해도 문화예요.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죠. 여기 한번 지금도 가면은 아주 펜션이 어마어마하게 수백 채가 들어와 있는 곳이죠. 섬이죠. 이 안면도에 딸려 있는 섬이죠. 차가 다 들어갑니다. 이 황도의 앞바다가 애피방주제가 막히면서 바지락 죽여주죠. 정말 뽀얀하죠. 손바닥만 이렇게 크죠. 잘 못 먹어요. 이거 다 일부러 수출을 많이 해서. 아무튼 여기에 이제 분기풍어제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산신당에 안에 가면은 전형적인 이렇게 산신 할아버지와 호랑이가 있죠. 예, 이게 산신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옛날 유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산신도 함부로 옛날 거라고 사지 마세요. 이 산신도는 아무리 올라가 봐야 19세기, 18세기 이상 올라가는 유물 거의 없어요. 옛날에 우리 미술박물관에 7천만 원, 90년대 중반인가 후반에 7천만 원을 달라고 고려대가라고 산신도 가는데 산신은 진짜 좋긴 좋았어요. 고려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 그림이에요. 특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호랑이가 이렇게 이빨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린 거는요, 시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호랑이 그림 보실 때, 이렇게 그려진 유물들은요, 예, 진짜 호랑이처럼 생긴,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진 그림들은요, 시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물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유물심의를 좀 다니거든요. 요게 분기입니다. 자, 황해도, 이 충청남도 서산 당진 홍성 지역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평도, 우리 연평, 우리 숙박에서 제가 연구과장할 때 연평도 조사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죠. 연평도에 가면은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가 그냥 개도 안 주워 갈 정도로 많다는 정도죠. 배가 수천 척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금도 그 골목이 남아있는데 연평도 가보면 그 옛날에 그렇게 그 술집, 2층 뒤로 되어 있는 거죠. 미아리, 텍사스 같은 그런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 정도죠. 예. 근데 이 연평도 문화 조기잡이라고 하는 아까 임경엽 장군의 조기신인데요. 그런 임경엽 장군의 조기신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 붕기라고 하는 것이, 이건 100개예요. 500개이고, 이 붕기라고 하는 것이 이 충청도에 들어오죠. 어디까지? 여기 황도와 순흥도 같은데. 왜냐면은 거의 한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일사후퇴 때 황해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이게 붕기와 백계예요. 자, 이분은 사실 이 사진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 90년대 후반에 찍은 사진이라 이 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신기가 약간 있는 마을의 보살이에요. 보살 할머니인데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이 마을에 1987년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해도의 큰 무당인 김금화 선생님이, 황해도 사람인데 인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해안을 쭉 다니면서 내가 구디죽게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원래 뭐예요? 안진구슬하는 지역이죠. 안진구슬하는 지역인데 황도에서만큼은 이 1987년도부터 이 잠시 후에 보시는 이게 이분이 김금화 선생님의 제자인데 나이는 김금화 선생님보다 좀 위예요. 먼저 이제 돌아가셨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김금화 선생님 안 보입니다만 이게 다 김금화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2박 3일 동안 여기서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바로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 당집에서 이분이 이렇게 구술을 하면서 이렇게 제의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설사 무속형 마을 신앙에서도, 즉 무당이 참여하는 마을제에서도 핵심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계속 김금화 선생님이 구술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태안에 설유설경이라고 하는 장세일법사라고 하는 서산 그 소원면 그 근흥리에 사시는 분인데,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가 되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이제 충남도에서 그런 거야. 왜 선구슬하냐, 안직구슬해라 그래가지고 몇 년을 안직구슬하다가 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안 하고 다시 요즘에 이 김금화 선생님 제자들이 와서 구슬하죠. 예, 네, 이런 특징입니다. 소머리가 올라가죠? 예, 이런 걸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올렸던 것으로 보여지나, 소가 이제 그, 저기, 가죽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 때에 따라서는, 여기 양편 같은 데서는, 어디죠? 그 은행나무 있는데, 거기 쪽 가는 동네에서는 개가 희생제물로 올라가기도 하죠. 개가. 개를 잡아서 아주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릉동 당제입니다. 이거 1975년도에 수릉동의 모습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그 마을분이, 소위 말해서 김관은이라고 하는 이분이 황해도 사람입니다. 일사후퇴 때 선단 한 20, 30척을 데리고서 가족도, 유가족, 친척들을 데리고서 피난을 옵니다. 이쪽으로. 근데 그 당시에 수릉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잘 수용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역시 황해도 문화와 같이 접목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죠. 지금 여기가 현재는, 이 당시에는 이게 바다였죠. 이게 지금은 홍보방조제가 이 앞에 막혀서 여기가 지금은 그냥 물이 이 앞에 민물만 조금 있죠. 이게 광천 옹암포, 홍성 광천 옹암포로 가는 세우젓으로 유명한 그수로 가는 길목이죠.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죠. 소위 이쪽에 그 갈산 동성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뭐죠? 새우젓독을 만들어가지고 배가 싣고 여기 와서 새우젓을 싣고 마포나루로 온 거죠.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조운선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운선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고 이 바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백고사를 지내는 거죠. 다
강제 지낸 다음에 백고사 지낸 모습입니다. 1980년의 모습입니다. 요것은 이제 2001년도에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쭉, 예, 갑니다. 사실은 여기는 아주머니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을 신앙에서 아주 엄격한 유유식제의 산신제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 준비도 많은 마을에서는 남성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경,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우리가 아이를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을 일인데 왜 그걸 부정적이었을까? 그게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신을 보는 관념입니다. 붉은 색깔,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아까 디딧방 음식 같은 이런 문화들이 막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바닷가로 갈수록 약간 러프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아녀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신보다는 거리제에서는 약간 이런 여자도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올 수 있습니다. 산신제는 선출된 제관 몇 명만이 가서 제를 지냅니다. 엄격합니다. 최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분이 앉은 법사예요. 법사. 안진구스라는 법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북 하나에다가 징 하나 놓고 꽃가 쓰고 지내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신이에요? 다섯 신을 모셔요. 이 수릉동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릉동 마을마다 다섯 신이니 우리나라 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지를 아시겠죠? 소지 올리는 거고요. 사살. 삼거리에서, 제가 끝난 다음에 삼거리에서 잡기잡신들을 막아주는 거죠. 특히 이거는 도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교통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다른 데죠. 장촌, 홍성군 은하면 장군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1986년도, 7년도 경에 찍었습니다. 요게 옛날 산신도고요. 요게 새로운 산신도입니다. 지금도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드리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입니다. 백설기가 다섯 개죠? 다섯 개의 제물을 올렸죠? 밤새도록 소지를 올립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죠. 자, 재밌는 것은요. 예, 충문이에요. 뭐로 돼요, 이게? 글자가? 한글이죠? 그런데 내용은 후토지신. 후토신이래. 한글 쓰는 이게 뭔지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후토신이 뭐여서 요 후자에다가 토, 흑토자에다가 지신, 지. 한자로 써있어야 의미를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야, 다. 근데 왜 그래? 한자를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위 문맹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큰 문제죠. 사실 이 충문을 통해서 그 제의 목적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같이 이제 마을, 이건 무당이 아니에요. 마을의 재관들이 그러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사는 사람까지 수백 개의 소지를 올립니다. 밤새 올립니다. 그냥 여기가 막 머리가 하야. 이 재가 떨어져가지고. 예. 아주 이렇게 재밌죠? 이 시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누구 같아요? 관우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러면서 옛날 우리 전형적인 산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이 제가 지금은 안 지내요. 여기가 현재는 이집 때만 하더라도 직접 생쌀을 가지고 가서 방아를 이제 절구에다 방아 쪄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예, 네. 2박 3일 동안 지냅니다. 이렇게 지내는 거죠.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강론으로 갑니다. 마을 최고신이 정주하는 산신당. 제가 대충은 설명했기 때문에 산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최고신이 최고신인 산신이 정주하는 곳이죠. 예. 산신당에 그러면은 신이 있을까요? 계속? 없어요. 산신당은 저기 하느님처럼 좌우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즉 산신당 자체는 그냥 그 여기 형식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자연재당이에요. 위치,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마을 뒷산에 있죠. 위치는 산신당의 전제 조건은 울창한 숲속으로 항상 적당한 어둠과 조용함이 있어야 돼요. 산신당에서의 금기상, 평소에는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하실 때, 산신당 보고 싶을 때 절대 특히 할머니들한테 묻지 마세요. 할머니들 안 가르쳐 줘요. 예. 왜냐면은 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처의 나무나 돌 하나만 건드려도 동티가 납니다. 예. 썩은 나뭇가지라도 불쑤시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런 나뭇가지를 제의를 행할 때 천지의 합의에 의해 선출되어 금기와 재계의 수련을 가진 몇,
몇 명의 제어관만이 출입할 수 있고 이 사람들만이 그 주변에 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불쑤시개로. 이 산신당의 의미는 마을이라고 하는 소우주 공간에서도 일상적인 세속의 공간과 구별되는 성역으로서의 신성한 곳이고요. 동경과 외경의 공간입니다. 항상 동경을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평안과 풍요가 담겨 있고요. 질병과 재앙을 폐기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새 공간으로 그 현실을 바꿔 나가는 재생적인 의미가 산신당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절과 성당과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연 산신당의 형태는 자연재단과 당집 형태와 복합 형태입니다. 당집 형태는 사실 이게 유기적인 문화죠. 사당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 원래는 당집을 왜냐면 정월과 음력 10월달이니까 추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 당집을 짓는 거예요. 복합 형태는 당집, 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신당을 꾸미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당수나무죠. 바위가 있어야 됩니다. 고요 뒤에는. 샘이 있어야 됩니다. 샘은 뭘까요? 제관들이 목욕제에게 조라술, 매 등을 준비합니다. 매는 밥을 말하는 것이고 조라술은 뭐예요? 실제 알코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라술은 알코올이 아니야. 소위 말해 요즘 말하면 단술이에요. 요즘에는 술을 붙잖아요. 술을 올리잖아요. 그거는 요즘 얘기고 전통적으로는 2, 3일 전에 그 당지 옆에다가 이렇게 조라단지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그 조라술을 담그거든요. 술이 2, 3일 만에 될 수가 없잖아요. 감주 담그 놓는 거예요. 감주. 단술. 공동우물의 신선성에 부여하죠. 가장 중심이 되는 공동우물. 제기한 동안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청소하고 황토하고 금주. 그러니까 미리 재진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우물이 개인지가 없었어요. 지금도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우물을 써야 되는데 재진하기 전에는 미리 우물물을 떠다 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을 모시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수와 똑같은 거예요. 성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떤 때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좀 슬프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통적인 문화보다는 요즘 현대적인 문화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리스 로마라든지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런 걸 좀 약간 비교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전통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연재당 제의 양상은 크게 제기를 요즘에는 이게 재관집에다 보관하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대개 그 산재당에다 보관합니다. 예. 바위끈을 뭐냐면 그 재를 지낼 때에 희생된 동물의 뼈가 있죠. 그 뼈들을 함부로, 왜냐면 신을 모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일반 동물들이. 그래서 바위 밑에 같은 데 거기다가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당집은 한 칸짜리가 있고 두 칸짜리가 있다. 산시당에 있는 산의 명칭을 당산, 당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대사에서 배우셨으면 단군과 관련된 거죠. 그죠? 탱그리와 관련됩니다. 즉, 단군 할아버지 자체를 산신이라고 고대사에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산은 천산이고요. 산신은 천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천신을 모시지 못하는 시대가 있죠. 언제입니까? 전통적으로 고대사에서부터 사실은 고려 때까지는 천신을 모셔요. 하늘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통일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중국 때문에 천신을 못 모시죠. 중앙정부에서는. 다만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천신을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우주적인 관념 때문에 그러고요.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이 이념적인 주인이고 산신당은 산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요게 자연재당입니다. 사실은 아쉬운 것은 요거죠. 요거만 없으면 완벽하죠. 예. 남양주시 와부 월문사리. 제가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 조사할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초가집 당집을, 이거 지금 없어졌는데요. 제가 갔을 때 당제는 안 지냈어요. 없어졌는데 요 초가집 산신당을 봤어요. 이거 직접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조라술을 담그는 단지가 있었는데 뚜껑도 있었어요. 뚜껑이 살짝 한 2, 3mm 잘렸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 마을에서 왜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 성당 수녀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이걸 다 때려 부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 이거 저한테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민속박물관에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 현장에서 여기 수집한 조라 단지는 처음일 겁니다. 되게 구입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여기도 가보면 지금은 파르테노 신전처럼 아주 잘 그 꾸며놨는데요. 이거는 1986년도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이제 붉은 벽돌로 아주 천재당이죠. 이렇게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천재당이라고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못하게 하더라도. 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가신과 홍가신 사당입니다. 이 홍가신 사당이 원래는 이쪽에 이쪽 변에 우리 집이 이제 여기 아래가 이제 우리 동네인데 제가 태어난 곳인데 이 여기 초가집이 있다가 1975년도 이렇게 새로 짓습니다. 짓는데 여기에 청란공신 다섯 명을 여기다 모시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불나서 잠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 아 정말 안타까웁니다.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요 밑에 500원짜리가 많았었거든요. 무당들이 놓고 한. 근데 무당, 이게 사적, 홍성 군사 사적지 때문에 무속행위를 금지하게 되는데 몰래 지구들하고 구수합니다. 정월달에. 워낙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월자가 들어간 일월산, 대월산, 월산이라는 산은요. 굉장히 기가 센 산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참고하셔요. 그러니까 기가 세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 하두경 선생님도 내가 이런 말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리 위치가 기가 무지하게 센 곳에 위치한답니다. 일부러 그 기를 나쁜 기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뭐 근데 아무튼 이 상은 이렇게 목상은요 이런 목상은요 전국적으로 민간신앙 마을 산신앙에서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통영의 산양읍 같은 데 섬에 있는 몇 군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당들이 여기서 구슬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집으로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요 목상이 지금 서 있어요. 이게 있었으면 이거 문화재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임진왜란 당시에 이 목상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이게 홍가신이고 아내고 딸이고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 백월산신이라는 의패가 있고 옆에 다섯 명의 여기 청란공신 그러니까 이몽학의 나는 지나본 의패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죠. 그래서 지금 홍주성 역사원에 가면은 조금 유사하게 그러니까 제 사진을 보고도 요거 너무 이상하니까 제 사진을 보고서 약간 원형대로 복원을 해서 전신해놨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쪽에 가면은 이 소위 말하는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을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영희대학교의 김태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마을 신앙의 구조를 상당, 중당, 하당으로 봤어요. 상당이 뭐죠? 산신. 중당이 그런 성황. 하당이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솥대 같은 것. 그런데 사실은 그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영동, 태백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안동 영주까지는 그런 형태가 보여요. 산악 지역에서. 근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당과 하당 이중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을 뒷산과 마을 입구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는 마을 가운데에 이런 당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에 가면은 그 가운데 있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이죠. 선왕당입니다. 네, 빠르게 갑니다. 선왕당은 중국 주나라 강태공과 부인 마시서 천여기 신들 돌무덤설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를 얘기하면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강태공 아시잖아요. 처자식 먹이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마시가 에휴 저런 남편 내가 멀티에 믿고 사다가 도망가가지고 재가를 했지. 그런데 나중에 강태공이 주나라 그 임금님한테 불림을 받아가지고 딱 이게 그 원님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마시가 그 보고서 아 여보 나야 나. 근데 그때는 저기 재혼했는데 소방 맞았지. 그래가지고서 아주 거지가 되니까 여보 나 옛날 당신 부인이었잖아. 아 그게 누가 강태공이 한 여름에 물을 떠오너라 해가지고 물을 땅바닥에 버리죠. 어떻게 돼요? 바로 말라버리죠. 지금 이 버린 물만큼 당신이 떠오면 내가 당신을 거둬주지. 그래서 침을 막 거두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선왕 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유래입니다. 아무튼 위치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한 마르고요. 원래는 돌무더기 형태입니다. 돌무더기 형태인데 소위 말해서 그냥 던지고 가는 거죠. 이 선왕당이 언제 많이 없어졌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일도 하셨지만 새마을운동 때 마을길 닫는다고 다 없어졌죠. 지금 사실은 선왕당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당집 형태로 나타. 그러니까 돌무더기 형태가 당집 형태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당집 형태로 나타난 것이 강원도 이렇게 성황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도교의 신앙, 도교신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명칭은 이렇게 이제 불려진다. 성황당의 의미는 경계신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마을과 마을, 마을 안과 밖. 종교적인 숭배와 의뢰에 대해서는 기능을 하고요. 기능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액, 질병, 재, 호랑이입니다. 피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산신이면서도 이 선왕신앙에서는 나쁜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시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산신제는 인날, 호랑이날을 제일 좋은 날로 치고요. 제다 지내는 거를. 만약에 인날이 안 좋으면 다음 날인 토끼날 지냅니다. 근데 선왕신앙에서는, 선왕당에서는 반드시 말날 지내야 됩니다. 오날. 예. 이게 이제 이런 뜻이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선왕신앙에서는 경제적 측면 운반수당, 호랑이 피해, 선왕, 말의 무기는 뒷발이죠. 그래서 말이 호랑이를 피해를 막지하기 위해서 뒷발로 빵 찼는데 호랑이가 다리를 물어버리죠. 오른 다리를. 그래서 대개 선왕당에 모시는 것은 새말 또는 토말이라고 해서 새로 만든 말, 조그맣게 모형, 아니면은 흙으로 만든 말, 이런 거를 모셔놓습니다. 근데 발이 뒷다리가 잘렸습니다. 이게 세 마리입니다. 그때 호랑이와 싸움에서 싸우다가 잘린 겁니다. 예,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왕신앙은 길단하는 사람을 위한 신입니다. 왼발 세 번 구르고, 이건 이제 몽고의 오보와 연관을 많이 시키죠. 예, 네, 이런 것들을 갖는다. 오색천의 의미는 부모님의 신이 가신이 따라가는 방향이죠. 딸이 시집을 가는데 친정의 신,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시집의 신과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왕당에서 오색천을 딱 걸어놓음으로써 이제 우리 신님께서는 돌아가세요. 나는 딴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선왕당 돌무더기죠. 예.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예. 선왕당에 돌무더기를 놓고 당수나무에다가 이렇게 성황 재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내 지내죠. 예, 이렇게 예, 성황제를 지냅니다. 예, 이렇게 충문도 지내고, 요게 이제 성황당입니다. 아까 말씀, 이 성황, 이런 충청북도에 있는 조그만 성황당은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수도 좁습니다. 산신당이 크기가 크다고 하면은, 이게 조그만 것들은 성황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영월 정서 쪽에 가시면 길가 이런 게 많아요, 지금도. 요게 세 마리입니다. 예. 당수나무입니다. 살아있는 유일하게 모든 신앙 대상물 중에 살아있는 신앙 대상물이 당수나무입니다. 단독 형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종은 느티나무, 팽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은행나무와 관련된 것들은 백사신과 관련됩니다. 흰, 뭐, 천년목은, 만년목은 뱀, 구렁이와 관련됩니다. 예. 백사신. 당수나무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기능은 마을에서 쓰신 휴식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당수나무는 굉장히 친근감을 가는 곳이면서도 거리감을 두는 곳들이죠. 가장 원초적인 신앙 대상물이고요. 싹, 잎, 낙엽, 가지, 소생이 생우주적인 리듬을 갖고 있고 달과 함께 결코 소멸치 않는 재상의 대표적인 생식물이고 남성을 상징하고요. 예. 신이 기거하는 장소로서 코스믹 트리, 우주나무. 그러니까 하늘과 제일 가깝잖아요. 기독교에서 보면 바벨탑과 같은 거죠. 그죠? 예. 신에 대한 오만이죠. 깎지를 못하고, 예, 이렇게. 1935년 충청남도 홍성 절성 주재소에 야마구찌라고 하는 그 순사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 여기서 제를 지내거든요. 지금도. 나무가 있어요. 이 결성 나무에서가 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을 잘라버리려고 야마구찌 주임이 이거를 나무를 빌려고 합니다. 도끼를 찍었는데, 급사마저 죽습니다.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그 마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에 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간의 혼이 길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거겠죠. 마을의 운명과 관련된 여러 점, 잎이 피어나는 모양, 아까 말씀을 드렸고 논물대기 판단 기준이고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미리 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그게 미신이에요. 다 우리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지. 네.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지고 예, 나무가 울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마무리 펜사 아까 야마구치가처럼 예, 이런 것들이죠. 은행 나무죠. 예. 그냥 뭐 그냥 사진 한번 이렇게 봅니다. 대관령에 있는 거죠. 강릉 단오제 때 제일 먼저 와서 모셔가는 곳이죠. 예. 장승입니다.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에 험상 궂은 사람 얼굴 모습을 새기거나 그려 마을 입구에 그 세운 신앙 대상물이죠.
이런 하나의 기능들을 하고 명칭은 다양하게 불러져요. 지역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는 소나무, 밤나무, 화강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깎기 쉬웠고 쉽게 주변에서 구하기 쉬워서 그래요. 돌도 화강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작자는 마을 사람들인데 장생 얼굴은 무사나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30, 안 보이면은 5분, 10분, 30분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나가시면서. 이런 모습이죠. 시골 노인의 속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경기 충청도 지역의 장생입니다. 전라 경상 지역에는 통방론이죠. 이게 바로 남방 문화죠. 우리나라 서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게 경주 무덤에서 나오는 토용을 봐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죠. 그게 남방설이, 소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 김명호 교수님의 남방설, 문화설이죠. 우리는 계속 북방 문화설만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모습입니다. 장생의 위치는 반드시 남녀 한 쌍입니다. 그 다음에 오방에 쓰기도 합니다.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또는 지하대장군. 어쩌면 이 여장군이라는 것은 지금 그 일부 사람들이 저 주장하는 게 이건 나중에 문화다.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천하 남장군이라고 썼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하 대장군이 맞죠. 지하라고만 하더라도 여성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기 때문에. 예. 오방 개념, 동서남북, 중앙, 작귀, 충문, 중앙. 이거죠. 동방, 청재, 축귀, 대장군. 그런데 수원에 있는 모 국립 최근에 오픈한 박물관의 앞에 가면은요. 기가 막힌 장승이 서 있어요. 오방 장군이 서 있는데, 동방, 천하 대장군. 동방, 지하 대장군. 서방, 천하 대장군. 이게 말이 됩니까? 장승의 형태는 차차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뭐라 했더니 제가 안 했다. 먼저 그냥 했다. 그럼 국립인데 바꿔야죠. 최소한도 명문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형태는 좀 변형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1900년대 초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약간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아주 행복해 보이는 이 두 아마 이미 고인이 됐겠죠. 예. 이런 모습이죠. 예. 그냥 사진 쭉쭉 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명문을 이제 먹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거죠. 동서남북 중앙 다섯 개, 한번 열 개 장성 세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동서남북 중앙 축기 대장군. 지금도 세워지고 우리 민수방 앞에도 있죠? 그 마을 사람들 와서 찍는 겁니다. 천상천하 축기 대장군. 이렇게 합니다. 청양 이와리 장성. 이런 것들. 예. 이게 이제 저기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이건 우리 전형적인 우리 모습의 일본의 오문이 모습이죠. 1906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남방, 퉁방울이죠. 우리 얼굴이 아니죠. 코도 크죠. 저처럼. 여기서 사차장성입니다. 화염문이 있죠. 네. 굉장히 퉁방울의 코가 크죠. 뭐 그냥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은 거의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륵석장성입니다. 이게 광경도 미륵인데 고려 때 광경사라고 하는 절에서 모셨던 미륵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홍성 오일장에 가면은요. 대교에 가면 지금 이 형태가 아니라 미륵은 이 형태인데 지붕 옮겨가지고 아주 잘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돌에다가 천하대장군이라고 명문 써가지고 이게 장승이 됩니다. 아주 우리의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 솥대, 나무나 돌로 새겨 만든 신앙대상물이다. 예. 이런 하나의 명칭이 있고요. 항구적인 인신앙, 이런 것과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이 솥대는 새와 장대 역할을 합니다. 새는 오리와 기러기인데요. 오리의 상징성, 철새, 물새 이런 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오고 가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우승풍조. 그죠? 예. 낙동강 오리가 떨어지다. 다산성. 오리가 닭보다 많이 났습니다. 이런 하나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장대는 코스믹 트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솥대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로 볼 수 있고요. 예. 우리나라 솥대는 농경 문화에 기반하고, 이건 소위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와 관련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동현 선생님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예. 예. 뭐, 요거는 나중에 혹시 제가 좀 이런 기회가 우리 이은미 선생님이나 하동현 선생님이 주신다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 세부적인 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농경문 청동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냥 크게, 예, 이게 시베리아에서 찍은 겁니다. 그냥 사진 정도로만 쭉 보면서 지금, 예, 1분 남아서, 예, 이렇게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커팅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일정 부분은 거의 설명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큰 틀 속에서는
이 오리 이게 이 돌산가는 전라북도 부안과 김제 쪽에서만 나타납니다. 예.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까마귀입니다. 예. 돌탑 형태만 쭉 한번 보시죠. 예. 이런 것이 돌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게 진짜 세 마리입니다. 예. 이 탑이고요. 선돌. 이런 형태 아주 그 전형적인 남근석과 여근석 형태로 보여지죠. 예, 벽가리 때는 정월 보름날 세워던 2월 초하루날 내리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이건 직접적인 의대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정월 보름날 충청도 쪽으로 답사를 다니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가신은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무속신앙 뭐 강신무당과 세습무당 구철차 이런 거 그냥 보시면은 뭐 되겠고요. 제가 다른 데 같으면 제가 막 우기고 막 계속 하는데 네 아무튼 제가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광 그 해설하실 때 우리 문화를 외국에게 많이 선양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